베트남 보커스미에서 서포트하고 있는 비비드 한기훈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되게 많은 응원을 받고 있어가지고 지금 일본 전체 롤팬 분들한테 그래가지고 노가 스테이지에 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 그리고 일본 내에서 일본의 마지막 희망은 데트네이션이다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되게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보여줬던 것 같아가지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좌절 많이 했죠. 제가 스페인에서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게이머로서 돈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처음에 가졌던 목표를 좀 이루고 싶었던 마음이 엄청 막 컸었거든요. 근데 제가 스페인에 나올 때도 그렇게 적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23살이었어요 스페인에 나올 때가. 근데 지금 3년이 지났는데, 근데 그래도 돈이나 이런 것보다는 제가 게이머로서 노렸었던 목표들이 달성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엄청 기분이 좋아요. 솔직히 저는 저희 팀이 저 결승전에서 졌을 때도 생각했던 건데 저희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상대편이 그 결승전에서 그 BO5 뱀픽을 저희 상대 너무 잘 준비해가지고 그렇다고만 생각하고, 실력적으로는 저희가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걸로 계속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왔었었고요. 네, 지금 네 그래요. 카붐 잡을 때는 저희가 첫 번째 경기이기도 하고 조금 긴장 있어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가지고 그 톰켄치가 미드 공사가지고 사인했던 우위군 맞고 한타 치는 좀 그런 부분들을 그 실전 경기에서 하지 말자는 피드백 엄청 많이 하고, 그 신화인전은 좀 편한 마음가짐으로 첫 번째 경기도 이겼기 때문에 좀 편한 마음가짐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 늦은 후반에 집중력이랑 조금 거기서 경험의 차이가 나왔던 것 같아서 그쪽 부분 후반을 가게 되면 좀 냉정하게 생각하자고 다시 한번 생각했었어요. 제 경기 갔을 때는, 근데 세 번째 경기에서 저희가 카붐한테 졌을 때 소다카 상대로 베코즈, 탐켄치 상대로 소다카 내고 소다카 상대로 벨코지가 상패 냈을 때 저희가 그 벨코지가 원딜이었던 걸 알았어요. 그 카붐이 결승전에서 탐켄치랑 벨코지 조합 바텀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잘했던 것도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탐켄치 상대로 그냥 소다카만 내가지고 그냥 뱀픽에서 뱀픽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했었고, 그 타이브레이커 가면은 그냥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은 그 픽도 저희가 엄청 좋아하는 픽도 많이 가져와가지고 픽부터 자신감이 엄청 있었어요. 일본 선수들은 막 울고 다음 거 걱정하고 있고 그렇긴 한데, 저도 엄청 지금 기분 좋고 한 번 더 으쌰으쌰 해가지고 노가우 스테이지에서 BO5 꼭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 커요. 아, 근데 그것도 조금 오해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몰랐어요. 제가 지금 26인데 그 해외로 이제 선수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군대 그 기간이 얼마까지 남은지 몰라가지고 그거는 다음 년도 이번 시즌 끝나면 좀 알아보고 그래야겠다고 제가 원우님한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원우님이 제가 한국에 부트캠프 왔었거든요. 우리 결승전 하기 전에 마음가짐 말했을 때 이제 이 멤버도 다 같이 뛰는 것도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근데 아직 그게 확정된 건 아닌데 세라스가 그거를 조금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가지고, 근데 네 그래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조금 일본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노가우 스테이지에서도 재밌는 경기? 완벽한 경기는 한다고 말 못하겠는데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팬분들이 보시기에 좀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재밌는 경기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응원 부탁드립니다.